국가원 검진 사업에 따르면요, 50세 이상의 중년이라면 반드시 매년 1회 이상 대장암 검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장암은 중년에게 위험한 질병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두 분은 대장암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두 분이 바로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 진짜. 호르몬은 대장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점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완경이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갱년기가 시작되는 40대를 기점으로 대장암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50대는 약 2.2배, 60대는 약 3.1배 증가한다고 하고요. 65세 이상 중장년의 여성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위가 바로 대장암입니다. 변비 때문에 제가 대장을 절제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변비가 오래되면은 대장암도 올수 있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셨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변비가 있기만 해도 대장암 발병 위험이 1.7배가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 환자 6명 중에 1명은 대장암 진단 전에 변비를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완경기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이제 복부 쪽에 지방이 잘 쌓이게 되면서 이 내장 지방이 또 암을 유발하는 아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실제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복부 비만이 없는 사람보다 대장암 위험도가 53%까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합니다. 예, 진짜 너무하네요. 그러니까요, 내 말이.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친한 동생 어머니요. 네네. 그분은 대장암 말기 판정 받기 전에 증상이라고는 화장실에 가면 당신이 별을 보고 냄새가 너무 많이 났대요. 그래서 그거밖에 없으셨는데 그때까지 증상을 몰랐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네, 그렇습니다. 별 증상이 없다. 네. 그게 바로 대장암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아. 대장은 몸속에서 용종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용종 중에서 위험한 건 선종성 용종인데요. 이 선종성 용종은 악성 종양으로 이 대장암으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용종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장암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4년 사이에 대장암 환자 수는 약6.6% 증가했고요. 특히 20세에서 49세 사이에 젊은 대장암 환자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 발생률을 보게 되면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42개국 중 1위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